광복 77년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99엔, 원화로는 931원, 1000원도 채 안 되는 푼돈입니다. 지난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은 금액과 같은데요. 이렇게 기록을 확인하고 돈을 받는 과정은 온전히 피해자 측의 몫이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는데 우리 정부가 되레 회방만 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009년 받아든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그때 돈으로 고작 1,300원을 지급받은 양금덕 할머니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당시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99엔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건 일본과 한국에서 피해자를 돕는 시민들 덕택이었습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이전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피해자의 책임을 돌렸고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 노동했던 정신영 할머니. 13년 뒤 올해 93이 된 정신영 할머니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99엔, 통장에 찍힌 건 931원뿐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후생연금 가입 기록이 사라졌다던 일본은 나고야 소송지원단의 부탁을 받은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로 재조사한 뒤에야 마지못해 인정했고 정신영 할머니와 함께 후생연금 가입 조회를 요청한 10명에 대해선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장값도 아니고 이것은 일본 사람들 그 똥돼지나 잡으라고 했죠. 피해자 단체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소송부터 자료 확인까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었다며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최근엔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자산 강제 매각 결정을 앞둔 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도와주진 못할 망정 회방을 놓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집니다. 왜 95시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힘겹게 일본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자신의 기록을 찾아야 합니까? 다른 뭐 소송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해묵은 과제가 산적한 상황. 하지만 발뺌하느라 바쁜 일본 정부와 한일 관계 악화만 걱정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13년 전에나 지금에나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